네, 이번 에피소드는 복지층이에요. 웰피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보는 게 이번 실습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지 중에서 가장 큰 복지라 그러면 아무래도 취업이겠죠. 취업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소득을 확보, 안정적인 소득원, 즉 소득원인데 안정적인 소득원이라 그러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제도를 복지 제도로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누구든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직장을 제공하는데 이 직장은 경쟁 체계, 시장의 경쟁 시스템과 조금 다른 체계가 되겠죠.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이긴 하지만 그 소득이 시장 평균보다는 못하겠죠. 시장 평균의 70% 혹은 뭐 50%에서 60%, 50%에서 70%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나 도시에서 꼭 필요하지만 딱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는,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되지 않는 직종을 선택을 하죠. 직종을 선별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복지 용도의 직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 직종 종사자가 이른바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시청이나 도청을 자동 자율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 해서 사실 자동화 될 수가 있으니까 기존의 공무원 시스템하고는 별 그렇게 스페이스 웹상에서는 기존 공무원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별도의 공무원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 공무원은 복지로서의 공무원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그렇다더라고 해서 아무나 아무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 개개인의 어떤 직능을 평가할 수단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지청이고 뭔가로부터 연결되어서 나오는 2차가 되겠죠. 여기 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수집된 학습자 개개인들, 시민 개개인의 학습 이력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직장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장을 제공하되 그 직장의 소득 수준은 시장 평균의 절반 정도로 측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급여가 아예 없는 무소득, 무직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제도를, 기존의 공무원 제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 제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직종에 어떤 조건으로 근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원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고지할 것인지, 기술적 방법이죠. 기술적 방안. 그래서 뭐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 웹 기반이니까 모든 시민들은 다 지설로서 다 각자가 독립적인 메시징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24시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5G, 5G 통신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그리고 그래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공무원하겠다, 난 안정적으로 그냥 뭐 시장 평균의 이 정도 급여만 받고 말겠다고 한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방안들 생각해야 되고,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를 잘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퍼센테이지를 결정하는 것도 메커니즘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시장 평균보다 내려가게 되고, 수요가 적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급여가 안정적인 소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는 그 외에도 다른 복지가 있죠. 뭐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뭐 주거도 있고, 또 급식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상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 이미
한국만 하더라도 이미 무상으로 가고 있죠. 거의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캠퍼스가 아니라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의 이것도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에 가깝죠. 그죠? 주거 역시도 주거 문제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제 주거의 품질이 문제가 되죠. 주거의 품질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빈집의 활용 방안, 빈집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급식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우리 급식 카드를 결손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급식 카드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적인 거고,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 제도를 기존의 공무원 제도를 미래 사회의 복지 제도로 전향하는 거죠. 그런 전향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코드를 구성해 보는 것이 복지청의 역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코딩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